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한 달 전 홍준표 시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2년 전 대구시장 취임 당시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홍 시장 스스로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일 텐데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공직 축소와 시군 기초단체장의 임명 직화, 정치권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나면 공무원이 한 3분의 1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산하단체가 적어도 절반, 3분의 1은 줄어야 되겠죠?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전부 없어지고 엉망이 되는 판인데 동의할까요? 그리고 이어진 대구시 조직 개편에서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잠잠하던 행정통합 논의는 한 달 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9일 홍 시장은 대구 자매 도시인 중국 쓰촨성 충주시를 방문했는데 이후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청두시 자체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청두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도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홍 시장은 SNS에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하며 오랫동안 생각해온 개편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이 오랜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통합의 한 축인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일시 중단되었었습니다. 중단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 반대에서 추진으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은 없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이슈 던지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전에 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좀 전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의 시대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서는 지역 상생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취임과 함께 강한 비판을 하며 논의 자체를 중단시킨 홍 시장이 왜 어떻게 다시 추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지 2026년 통합 시점만을 제시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